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선교사들이 북아메리카 지회에서 보내드리는 미션 산라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바호 부족의 본고장에서 홀브룩 인디안 학교의 사역은 자기의 미래를 보기 위해 애쓰는 아메리카 인디안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무관심과 함께 오는 동기부여의 결여입니다.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들이 존재해야 할, 살아야 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 하나에게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났느냐고 물으면 주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학업이 흥미롭고 재미있을 때에도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홀브룩 학교는 피난처이고 저의 안식처입니다. 여기 학교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학대 속에서 살았고 강간을 당했고 버려졌고 배가 너무 고파서 언제나 배가 아팠습니다. 저는 앞마당 잔디에서 자라는 잡초 같은 것도 먹었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수레에 담긴 작은 깡통에 든 음식들을 가져와서 자신이 먹을 것을 하나 고르고 나머지를 저희에게 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섯 명이 할머니 음식 중에서 먹을 것을 골랐고 그게 그날의 식사였습니다. 홀브룩은 조바나와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평화 그리고 안전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홀브룩 인디안 학교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실제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자 기숙사는 제가 처음으로 잠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홀브룩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곳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저희에게는 꽤 거친 가정 환경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3학년 학생이 제게 와서 자기가 대마초를 피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과 술은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부터 길들여진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 학생들은 캠퍼스에 마약과 술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다행히도 그걸 제게 가져와 주면서 저는 이제 이게 지겨워요. 저에게서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홀브룩 수업에는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 직업 기술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 다양한 선택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들 중 어떤 아이들은, 아니 대다수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의료 분야나 건축, 심지어 가르치는 일과 같은 대학 경력에서 성공하려면 필요한 어떤 발판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동차 정비나 용접, 목공, 그리고 말 다루는 기술과 같은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갈 수도 있고 대학이나 4년제 칼리지에 가서 그 분야의 경력을 더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술을 가르치지만 용접, 목공, 기계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직업 기술 실습은 원주민 청소년들과 잘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책을 가지고 하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졸업하면 어떤 종류의 학교든지 진학하려는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용접 분야에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가지고 하는 직업도 있음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놀랍지만 말에 편자를 박는 일은 사실 요즘 꽤 좋은 직업입니다. 미국 전역에 말 발굽 박는 일자리가 있고 또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자연이 하나님의 두 번째 책이라면 원주민 아이들에게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홀브룩의 교사와 직원들은 말의 가치를 깨닫고 문제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려운 배경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다 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말들은 이 아이들을 정말로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감정적으로 문제 있던 한 여학생이 여기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폭발해버리는 아이였습니다. 프레드와 다른 교사들은 이 어린 소녀가 자기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와 얘기하고 폭발할 것 같을 때 사용하는 암호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그 암호는 복숭아였습니다. 모두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이 소녀가 복숭아라고 말하면 교실이든 어디든 있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내와 저를 만나서 마구간에 가서 거기 있는 말들 중 하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키퍼는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고 저는 항상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지 다 스키퍼에게 해도 된단다. 그럼 스키퍼는 들을 거야. 스키퍼는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데 전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프레드와 다른 직원들은 이 소녀가 이런저런 상황에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어려워할 때가 있었지만 스키퍼에게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스키퍼를 타기를 좋아했고 둘은 아주 친해졌습니다. 통제 감각을 개발하면 학대받은 어린이들이 평생 동안 그들을 도울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대받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때로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무게가 1000파운드, 1200파운드 나가는 말이 바로 그 아이에게 응답하고 복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물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자기 몸을 돌보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미국 원주민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는 당뇨병이며 여기 홀브룩 인디안 학교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계속 움직이도록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도록 하기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해 배우게 하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뭔가 깨달아서 자기 삶을 길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홀브룩 인디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의 눈이 떠지고 이곳에 존재하는 필요에 대해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공동체에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나바호 사람들을 섬기고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 10개의 다른 부족들이 저희 학교에 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나바호 보호구역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가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13째 안식일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주민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시간과 재정을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홀브룩 인디안 학교 전체가 감사를 전합니다. 6월 30일 안식일에 홀브룩 인디안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13째 안식일 특별 선교 헌금을 하는데 너그러울 만큼 충분히 크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러분의 선물이 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13째 안식일 세계 선교 헌금을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 됩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가 아리조나 홀브룩에 있는 홀브룩 인디안 학교에서 보내드린 미션 선라이즈였습니다.